이번 에피소드는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를 119 서비스, 그러니까 방제 기능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주제인데, 왜냐니까 스페이스 웹 자체가 처음부터 이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떤 국내외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다른 별다른 모듈 추가 없이 바로 소방 방제 시스템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수플들은 고정된 IP 주소를 가지죠. 정확히 말하면 IPv6 주소를 가집니다. 수플 지설과 수플로 해야 되겠네요. 지설과 수플로 고정된 IP 주소를 가지고, 그리고 특히 수플은 특정 공간을 관할합니다. 특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GPS 좌표로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좌표로 표현되는 그런 공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면을 관할하는 수플 서버는 환경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또한 환경면의 상위 부분, 상위 뭐 제주시나 제주도를 관할하는 서버는 마찬가지, 제주도, 이것도 좀 말씀을 간단히 전에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면은 환경면이라고 하는 지역, 환경면의 GPS 좌표로 표현되는 지역을 관할하고, 그러면 환경면의 상위는 제주시란 말이에요. 제주시의 경우에는 면과 면의 경계, 그러니까 읍면동, 읍면동과 읍면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이동체를 관할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 서버의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계를 이동하는 물체를 관할하고, 한국 서버는 마찬가지 제주도와 여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시설이나 장치, 고정시설이나 장치 등은 어떤 최하위 수플에 의해서 모니터링됩니다. 따라서 환경면은 환경면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할하고 있고, 에월업 서버는 에월업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각종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그런데 상위 수플은 이동체예요. 그러니까 환경면에서 에월업으로 넘어가는 자동차, 그죠? 이 경우에는 환경면과 에월업을 포괄하는 제주시 서버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체의 안전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통신 알고리즘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 통신 알고리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동통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중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에도 통신이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신호를 이렇게 릴레이해서 기지국에서, 하나의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신호가 릴레이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릴레이 개념이 상위 수플에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난다. 건물 화재는 어떻게 되나요? 최하위 수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최하위 수플이죠. 최하위 수플인데, 이 자동차가 에월업에서 환경면으로 넘어간다거나, 환경면에서 에월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행 경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이동 궤적을 누가 추적하느냐는 거죠. 누가 관할 할 거냐는 거죠. 한경면이 할 거냐, 에어럽이 할 거냐. 한경면 내에서는 한경면이 관할하고 에어럽 내에서는 에어럽이 관할합니다. 이 둘 사이의 릴레이를 누가 제어하는지 제어하느냐는 것이 바로 제주시 스프레이의 역할입니다. 제주시 스프레이 한경면에서 에어럽으로 건너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 정보를 한경면으로부터 받아서 에어럽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GPS 좌표로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에어럽이 해당 자동차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 자동차가 한림면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럽으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한림면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어랩에서 서버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떤 차량의 속도라든가 이동 방향이라든가 이걸 보고 그 차량이 지금 에어랩에서 한경면 쪽으로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위 서버인 제주시에 보고하면 제주시는 한림면 서버에게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차량이 진입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 진입된 차량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을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어떤 상위 서버, 제주시라고 하는 상위 서버 없이 읍면 동들끼리 이렇게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 상위 서버를 거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임플멘테이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모든 객체, 그러니까 고정된 객체나 이동하는 객체는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서버가 있다는 거죠. 수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수풀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는 겁니다. 수풀은 어떻게 각각의 시설, 장치 또는 이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것인가 하느냐는데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뭐 지설의 개념입니다. 지설의 개념은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개념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설과 뭐 건물과 토지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이 모두 지설이라는 거죠. 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스스로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객체잖아요. 통상적으로 5-2 대부분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과 건물 그리고 장치, 차량, 선박 등은 지설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설로 역할 기능할 컴퓨팅 장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가능한 이게 IoT죠 한마디로 IoT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 개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팅 장치와 수풀 간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설은 메시지와 블럭을 발생하죠. 각각의 지설, 각 지설은 메시지와 블럭을 퍼블리시하고 따라서 코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코딩하는 사람,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개발자들은 이 블럽의 양식을 결정해야 돼요. 그 건물이 발산할 블럭과 자동차가 발산할 블럭, 선박이나 혹은 비행기가 발산할 퍼블리시할 그런 블럭의 양식들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논과 밭과 논밭과 차량이 똑같은 블럭의 양식을 쓸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이용하는 양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지설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 하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지 그것을 스풀 서버에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5-4. 각 지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센서죠. 센서라고 하면은 사운드, 소리 센서, 혹은 시각적 비주얼 센서, 혹은 진동, 바이브레이션 센서, 혹은 온도, 템퍼러처 센서, 혹은 연기와 같은 atmosphere sensor 등 각각의 센서를 이용해서 등을 이용해서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 또 떠오르는 것이 자이로스코프도 있네요. 자이로스코프도 있고. 자이로스코프. 엑셀러미터도 있죠. 어미다. 등등이죠. 컴파스도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6번입니다. 만약에 자 동에서 서로 서쪽으로 시속 70km로 주행하는 자동차, 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갑자기 멈췄을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 급정거했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사고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죠. 추돌 사고가 났거나 충돌 사고가 났거나 혹은 그냥 자차 사고가 났거나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급정거했는지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엑셀러미터,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사운드 등으로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급증가할 때의 소리와 사고 났을 때의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충돌과 추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돌 때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의 종류와 충돌 때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의 종류를 머신러닝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근한 예로서 차량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선박이 기울어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혹은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이상 상황이 해당 선박이 지나가고 있는 특정한 지점, 그 선박이 에워럽을 지나가고 있는 에워럽 앞 바닷가다. 그러면 에워럽 서버를 통해서 결국 재난 방재청 서버로 전달되고, 방재청 서버는 그러한 접수된 신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워랩에서 이상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방재청에다 전달하면은 방재청에서는 그것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가동하게끔 인근에 있는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에워랩에 사고 났다 그러면은 에워랩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 요원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워랩 사람도 지설이잖아요. 그죠? 사람도 지설이고 특히 안전 요원들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안전청 혹은 재난청이죠. 안전청에 보고하고,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가용한 자원, 인적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바로 일련의 규정된 프로세스를 수행토록 지시하고, 그리고 인원 등은 조치 상황을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함.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암호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는지,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이 위변조 불가능한 증거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관련된 사람의 포상이나 처벌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 웹은 그 자체 처음부터 이 119 같은 안전청, 방재청이라기보다는 안전청이 이름이 낫겠네요. 안전청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 아키텍처입니다.